자, 이번에 보여드릴 예는 또 셜리 민티어 교수 연구 중에 하나를 또 택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에너지 앤 인바이러멘탈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컨주게이티드 올리고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해서 상당히 긴 길이를 갖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포토커런트를 증가시킨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서 여러 다양한 올리고모를 합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물질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물질이 두 종류가 있고, 각각의 여기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끝에 질소가 있고요, 아민이 있죠. 여기 R 그룹이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쪽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 요 끝에 요 아민 그룹이 아니고 이렇게 알코옥시 그룹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N이 또 1, 2, 3 이렇게 달라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R 그룹의 끝에 이렇게 또 터셔리 또 아민 그룹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R 그룹 이제를 제외하면은 여기 이제 벤젠 링이 있고, 또 벤젠 링이 또 여러 개가 또 이제 직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틸라코이드의 내부까지도 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잘 취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이중 단일, 이중 단일 결합 이렇게 분자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컨주게이션 됐다고 그러죠? 컨주게이션, 그죠? 그래서 컨주게이션 되면은 여러분 요 벤젠 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요 링 평면에 수직으로 파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일렉트론이 전체가 다 컨주게이션 되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전자가 한쪽에 로컬라이즈 된 것이 아니고 디로컬라이즈 됩니다. 이건 아주 유기하게 아주 또는 물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파이 일렉트론이 디로컬라이즈 되게 되시면은 파이 일렉트론은 자유자재로 요 전체에 왔다 갔다 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전자 전달이 요 컨주게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극과 또 틸라코이드 사이에 놓여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전자 전달이 빨리 돼서 그러니까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토커런트가 또 많이 흐를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물질을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틸라코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틸라코이드 서스펜션을 다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극, 이렇게 이게 전극인데요, 한쪽 부분에 빛이 쪼여질 부분에 요 틸라코이드와 이렇게 COE 컨주게이티드 올리고 일렉트롤라이트를 같이 섞은 물질을 다 바릅니다. 그래서 포토 에너지 컨버전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은 애노드 쪽이고, 이 물질은 바이오 에너지죠, 그죠? 또 한쪽은 바이오 캐서드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틸라코이드가 입혀져 있는 거고요. 또 바이오 캐서드는 이것은 여기 메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라케이지 바이오 에너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죠? 라케이지라는 산소 환원 효소가 됩니다. 이 물질을 입혀놨어요. 그 중간에 두 용액이 섞이지 않도록 PM, 그죠?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 그죠? 나피온 멤브레인을 써서 프로톤이 잘 통과하도록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사이클 볼타메트리를 보면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그죠? 아무 이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틸라코이드만 보면은, 틸라코이드는 전자 전달을 잘 하고 있지만은 그 전자 전달하는 물질이 그 내부에 깊이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전극과 전자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빛을 이제 쪼이지 않을 때, 쪼일 때, 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말이죠. 텔로코이드와 또 이제 COA, 그죠? 컨주게이티드 올리고 일락틀라이드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또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봤던 그 라마사미 논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코런트를 쟀습니다. 이제 빛을 쪼여주고 쪼여주지 않을 때 빛을 안 쪼여주면 이렇게 까만색인데 별 커런트가 포토코런트가 당연히 포토코런트 흐르지 않겠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전류가 좀 흐릅니다. 여기 Y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노암페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0나노암페어니까 1 마이크로암페어가 되죠. 반면에 이제 포토코런트를 이제 빛을 쪼여준 상태에서 이제 재면은 요 경우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걸 썼냐면은 COE1 그리고 4C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겁니다. COE1이 이겁니다. 4C는 이거죠. NE2고 그죠? 4C 요요요 이 경우를 이제 쓴 경우가 제일 높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를 써서 실험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농도가 10 마이크로 몰라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온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쭉 했습니다. COE가 종류가 꽤 되기 때문에 실험도 많은 실험을 이제 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unmodified telluroid electrode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unmodified니까 여기 COE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때요? 최대 빛을 쪼여주고 그럼 계속 이런 형태의 포토코런트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데 약800 나노암페어 정도 흐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COE1 그 4C 요거를 썼을 경우에 어때요? 이제 1600 그 나노암페어 이상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두배 정도의 이제 커런트가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물질이 중간에 전극과 또 틸라코드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마치 이제 몰래큘러 와이어의 그런 기능을 한다, 이제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이거 다 정리한 겁니다. 저 COE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요 빨간색은 이제 빛을 쪼였을 때와 쪼이지 않을 때그 차이를 먼저 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보시면은 COE14C 이 경우에는 1600이지만 다크런트를 빼면은 한1200 정도가 이제 드는 것을 알수 있고 그 여러 종류의 그런 종류가 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의 그죠? 이제 종류에 대해서 요 물질이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요 밑에 테이블을 이제 보시면은 또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 이제 각각에 다 측정한 거예요. 다 측정. 그래서 요거 이제 가장 좋죠, 그죠? 다 측정한 겁니다. 네,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리고 일렉트롤라이트가 이것을 썼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쪼여준 어플라이드 포텐셜에 따른 포토커런트 덴시티 이걸 이제 구한 거죠, 그죠? COE 요거 있을 때, 이 물질을 썼을 때, 텔라코이드만 썼을 때에 비해서 이것은 파워 덴시티, 이것은 폴라라이제이션 커브고, 이것은 파워 덴시티 커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좋다라. 뭐 그런 거, 아까 나온 거, 그거를 그냥 여기서 요약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그냥 한번 보시는데, 이게 색깔 칠한 요 부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컨주게이티드 올리고 일렉트롤라이트를 쓰면은 전자전달이 잘 되더라.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 단일 이중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가 돼 있으면은 전자가 디로컬라이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속한 전자가 여기에만 딱그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이제 자유자재로 요 구조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전기학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합니다. 그 길이에 따라서 전자전달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여기에 대한 그런 연구 논문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번 PPT에서 마지막 이제
이게 연구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논문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거 말고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정리되는 대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TIO2를 나노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꼭 이파리 모양으로 이제 이런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고 여기에 PS1을, 아, 틸라코이드를 입힌 겁니다. 틸라코이드는 뭐예요? 여기 속에 이제 PS1도 있고 사이토크롬 복합제도 있고 PS2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것이 이 TIO2를 나노 스트럭처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원 디멘셔널하게, 그죠? 이렇게 길이가 쭉쭉 나와 있죠. 원 디멘셔널한 TIO2 구조를 만들었다. 이게 자체는 원 디멘셔널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쭉 이제 평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투 디멘셔널하다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요, 사실은. 에어로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그죠? 여기 타이타늄, 여기 사과, 사과죠? 이거 TIO2니까 사과. 이거는 이제 아이소프로폭사이드 같이 섞어서 여기 쭉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서 위에서부터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표면에.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 이 표면에다가 입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애노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세퍼레이터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카운터 일렉트로드, 그죠? 왜냐하면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인더도 필요 없고 또 카본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에어로졸 형태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베이퍼 형태로다가 위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틸라코이드를 어떻게 입히느냐. 또 이런 게 장치가 필요해요. 틸라코이드가 서스펜드에 있는 용액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말이죠. 여기 캐필러리 여기다가 이거를 쭉 주사하는데 여기에 하이볼트레즈를 걸어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 저 매스 스펙트로미터리에서 이온화시키는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캐필러리를 통해서 쭉 이제 이것을 인젝션을 하면 말이죠. 요거에 이런 모노디스퍼스된 이런 드랍플렛이 여기 이제 표면에 플러스 차지를 띄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자세한 거는 뭐 몰라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실제 실용적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벤트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이 표면에 여기에 이렇게 꼭 이파리 모양으로 1차원적으로 되는 이런 물질이 TIO2가 쭉 표면에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틸라코이드가 입혀지더라, 이겁니다. 그죠? 여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 그 색깔이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색깔이에요. PS1 사이토크롬 그리고 PS2 이런 색깔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케이스 1, 2, 3로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고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가를 될 수가 없죠. 그죠? 여기 이제 컨덕팅 글래스, 그죠?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는 유리에 여기다 이렇게 다 입힌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케이스2와 케이스3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1은 그냥 아무 서펙턴트도 없이 틸라코이드를 입힌 겁니다.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서펙턴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서펙턴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틸라코이드가 좀더 안정되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센트리피게이션 하기 전이고, 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트리피게이션을 한 다음에 서펙턴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녹색은 PS2고, 여기 푸른색은 PS1이고, 중간에 주황색은 사이토크롬 B6 컴플렉스.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가 이제 틸라코이드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리피드입니다. 리피드 몰래큐. 그러니까 서펙턴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빛 에너지를 빛을 쪼여주면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을 봤다. 아마 요 결과를 보시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솔루션에 이제 스펙트럼을 찍은 겁니다. 요 빨간색은 어때요? 아, 뭐 까만색은 이 솔루션 상태에 있을 때 스펙트럼이거든요. 여기 피크가 요 영역, 요 약간 자외선 금방, 그리고 요 가시광선 금방, 빨간색 금방 이렇게 이제 피크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디포지션을 시킨 다음에 했더니 뭐 대부분 다 일치해요. 요 여기
가시광선 영역에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틸라코이드가 표면에 잘 입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1, 2, 3 모든 경우에 잘 틸라코이드 스펙트럼이 잘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요것을 이제 한번 이제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말이죠. 잘 보세요. UV와 비즈블을 같이 이제 쪼여준 경우하고, 그죠? 보세요. 각각의 케이스 1, 2, 3가 따로 나와요. 케이스 1, 또 뭡니까?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요 컬럼은 비즈블만 쪼여줬을 거예요. 비즈블 라이트. 근데 UV를 같이 쪼여주면은 상당히 높아요. 잘 여러분 보세요. 전류 밀도가 밀리암페어죠. 6밀리암페어, 뭐 7밀리암페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TiO2가 UV에 민감한 겁니다. 그죠? TiO2의 밴드 갭은 약 3 내지 3.2 일렉트론 볼트가 되기 때문에 UV를 잘 흡수해요. 그렇지만 가시광선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에서는 약 4%나 5% 정도 가시광선 밖에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UV를 같이 쪼여줬기 때문에 요 커런트 덴시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반면에 UV를 없애고 뭐 필터를 사용하든지 해서 UV를 쫙 잘라내고 비즈블만 쪼여주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약 6mA 이상이 됐던 것이 어때요? 이거는 0.00 한 7, 8 밀리암페니까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1000배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예전에 읽었을 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죠? 왜냐? UV는 말이죠. 저 태양광에 UV는 거의 없어요. 약 5% 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썼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TiO2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 케이스 3를 보시면은 최대가 6.7mA예요. 제곱센티미터. 근데 이것은 UV를 제거했더니 12, 그죠? 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요? 500배 정도 줄어든 거예요, 이게. 500배 정도. 그죠? 이거는 1000배 정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걸로 오른쪽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 저 연구 논문과 봤을 때. 그래서 약 1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솔라셀을 만들었는데 이제 겨우 10마이크로암페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이거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필요다. UV와 비즈블 같이 쪼였을 때, 그런데 비즈블만 쪼여줬을 때,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3가 보시면은 요게 그래도 좋기 때문에 케이스 3에 대해서 본 건데요. 뭐 케이스 2도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IPCE 뭐죠 이게? 이게 이제 인스턴트 포톤 컨버전 에피션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자, 그러니까 빛이 포톤에 들어와서 얼마큼 전기로 바뀌느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거죠. 파장을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써서 특정한 파장, 왜냐하면 파장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모노크로매틱 라이트를 써야 돼요. 그죠? 이제 주로 이제 필터를 써서 그 영역만 투과시키면 됩니다. 잘 보세요. 약 여기 비즈블 영역에서 약 1.94, 한 2% 정도의 컨버전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UV로 갈수록 이건 좀 높아지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약 2%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톤이 100개가 들어오면 두 개만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이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이런 경우,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 이건 케이스 1입니다. 이거는 케이스 1은 어때요? 약 1.5%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3가 더 좋은 거고, 케이스 2는 이거는 더 안 좋네요. 그죠?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IPCE가.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스 3가 제일 좋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평가한다면은, 너무 과정이 복잡해요. 그죠?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 밀도 자체가 여기 보면은 12 마이크로암페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메커니즘을 여기 본 건데요. 여기 티아웃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표면에 이거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이센시타이즈드 솔라 셀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P700에서 결국은 여기 PS2부 그리고 사이트크롬 컴플렉스 PS1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0에서 전자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여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말하자면 다이센시타이즈드 솔라 셀 이거랑 원리가 비슷한데 이제 그런 거 치고는 사실 포토 커런트가 별로 많이 흐르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UV를 같이 쓰면은 굉장히 높아지지만은 포토 커런트가 그죠? 6.7mA 하면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태양광은 UV가 거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12마이크로암페어 제곱센티미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렉트로 스프레이 뭐 어떻게 마치 이제 저기 매스 스펙트로메트 쓰는 그런 테크닉을 썼는데 결론은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